2012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열리고 있는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정원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서울시청과 컬러풀 대구, 컬러풀 대구와 서울시청의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차지경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리그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1위 자리는 일단 인천시 체육회와 원더풀 삼척, 이 두 팀으로 좀 좁혀진 양상이죠? 네, 지금 인천시 체육회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승점 네. 1점 차이고요. 아직 두 팀 간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이 정규리그 1위를 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은 한 세 팀 정도에서 겨루고 있는데요. 네. 그중 두 팀이 오늘 맞붙습니다. 서울시청과 컬러풀 대구인데 서울시청으로서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끈다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자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 오늘 승리하고 나머지 두 경기 중에 1승, 최소 1승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오늘 승리한다면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컬러풀 대구로서는 오늘 경기와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로 이끈 다음에 네. 서울시청의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될 텐데요. 오늘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전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내 웅크린 영혼을 주목해줄 그녀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난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와플반트에서 벨기에 전통 와플의 맛을 즐기세요. 자, 광고가 재미가 없잖아. 네이버 광고 우리가 만들어드리지. 네이버 모바일 앱이니까 네. 어떻습니까? 나가! 뉴스, 스포츠 등 물론 생활정보까지 네. 네, 여기는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서울시청과 컬러풀 대구의 경기를 함께 하실 텐데요.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되죠. 전반기 네. 리그에서는 서울시청이 한 점 차로 힘겹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후반 거의 막바지까지 대등하게 경기를 펼쳤지만 마지막 집중력을 보여준 서울시청이 한 점 차이에 아주 어려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여기 여자부 팀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1위의 대결은 인천체육회와 원더풀 삼척 이 두 팀으로 좀 좁혀진 양상이고요. 3위 자리를 놓고 많은 팀들이 겨루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청과 컬러풀 대구, SK슈가 글라이더스도 지금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오늘 광주 도시광사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 승리가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네. 또 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승리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위에서 5위까지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 확정을 지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슈가 글라이더스가 5위를 차지하고 있고 6위는 부산비스코, 7위는 경남이 드디어 1승을 거둬서 네. 광주를 끌어내렸어요. 네, 두 팀 간의 전력상 전반기 리그에는 광주 도시공사가 승리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 설욕을 갚으면서 경남개발이 최하위에 3계단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했고 선수들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서울시청 오늘 승리를 가져간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텐데요. 네. 반면에 컬러풀 대구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경기. 자, 이 3, 4위의 대결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청의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청은 이세미, 송미래, 이미경, 김경미, 박유민, 김희슬, 신현주, 윤현경, 용세라, 최수민, 김지혜, 김선혜, 대민이, 강지혜, 권한나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권한나 선수를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권한나 선수나 또한 최수민 선수의 빠른 속공, 그리고 외곽에 있는 여러 선수들, 이세미 선수나 이미경, 여러 교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수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최수민 선수가 소개됐고 김지혜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반기 맞대결에서는 윤현경 선수가 12득점을 했어요. 컬러풀 네. 대구를 상대로 많은 활약을 펼쳤었는데요. 반면에 대구에서는 최임정 선수, 김진희 선수가 서울시청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지금 하반기 리그 들어와서 김진희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부시기 때문에 네. 오늘도 거의 많은 득점을 김진희 선수가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모경 감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열정적으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감독이죠. 네.
자, 반면에 컬러풀 대구 선수들입니다. 자, 3번부터 정민지, 윤아름, 백승희, 김민경, 이민지, 최인정, 주희, 구예진, 김진희, 정명희, 안정화, 권찬미, 김혜연 선수가 있는데요. 자, 선수단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김진희 선수 지금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네, 전반기에 상위권에 랭크돼 있긴 했었지만 지금 후반기 리그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득점으로 네. 지금 2위와 거의 15점 차이에 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98득점을 하고 있는데 네. 100점은 충분히 돌파하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두 경기가 오늘을 비롯해서 두 경기가 남아있는데요. 거의 한 경기에서 10골 이상씩 득점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득점 왕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될 텐데 또 눈에 띄는 게 컬러풀 대구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은지 최임정 선수와 김민경 선수는 각각 네. 고음 랭킹 3, 4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전반기에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좋은 경기력을 펼쳐졌고요. 네. 후반기 들어오면서 첫 번째 경기 3차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그 다음 경기도 SK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그 경기가 아주 중요했던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재현 감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무표정으로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경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실 텐데요. 자, 3위 서울청은 11.7승 1무 3패 승점 15점을 기록하고 있고 4위인 컬러풀 대구는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 7승 5패 1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규정 감독관과 권호영 감독관이 오늘 경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관중분들은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어제 휴일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네. 직접 응원까지 보내주는 아주 멋진 경기들을 많이 지켜보셨는데 오늘은 아직 이른 시간이고 네. 평일이기 때문에 조금 관중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은 2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이때는 한 점차 힘겹게 서울시청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대구시청으로서는 오늘 경기에 사력을 다할 거고요. 어제 남자부에서도 웰컴노코로사가 그 경기에 지게 되면 네. 탈락의 위기에서 아주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펼쳐서 역전승까지 갔습니다. 오늘 대구도 그런 모습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서울시청으로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아마 정신력을 재무장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로서는 오늘 경기를 지게 된다면 거의 플레이오프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신력으로서 크게 무장을 하고 나왔을 텐데요. 선수들이 이제 화이팅을 외치고 모여서 작전을 지시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팀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최임정 선수나 지금 김진희 선수를 주축으로 한 롱슛이나 돌파를 많이 시도할 것 같고요. 네. 또한 서울시청으로서는 공격에서의 그 작은 세트 플레이, 정해져 있던 그런 세트 플레이를 통해서 큰 신장을 가진 대구시청을 공략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드속공 수비가 센터 라인이 워낙 든든하기 때문에 미드속공까지 연결하는 그런 수비 형태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카메라가 오늘도 김진희 선수를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 득점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20살 당돌한 신인입니다. 맞습니다. 전반기에도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자기의 그런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했다면 지금 하반기 들어서 자신의 그 기량 100% 이상을 발휘해주면서 투지와 또한 아주 멋진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코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두색 유니폼에 컬러풀 대구 하늘색과 분홍색이 섞여 있는 유니폼에 서울시청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컬러풀 대구가 공격을 펼치겠고 서울시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대구시청도 센터 라인의 수비가 살아난다면 주희 선수의 방어까지 힘입어서 경기를 대등하게 잘 풀어갈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서울시청으로서는 강재 선수를 주축으로 한 센터 라인의 그 두터운 수비벽을 이용해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그런 수비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서울 선수들이 작전을 하고 있는데 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반전 경기는 컬러풀 대구의 공격으로 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오늘의 첫 경기. 천천히 공을 돌리면서 김진희 선수는 역시나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민경이 센터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역시 김민경 선수가 가운데서 잘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리바운드는 김민경. 네, 김민경 선수가 좀 더 노력 과감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런 과감성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위협적이지는 못하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더 과감한 플레이를 펼친다면 좋은 경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슛이죠. 가운데서 네. 자, 첫 득점은 최임정이 가져갔습니다. 큰 신장을 이용한 최임정 선수의 롱슛이 수비와 수비 사이로 빠지면서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역시나 네. 멀리서 큰 키를 이용해서 직접 던졌습니다. 지금 좀 더 나아졌어야 되고요. 첫 득점은 대구에서 스코어는 1대 0. 윤현경이 오른쪽에 위치했고 직접 가운데 들어가면서 치고 들어갑니다. 윤현경 아, 찬스죠. 열렸습니다. 네. 서울의 첫 득점은 윤현경. 네, 지금도 권한나 선수가 센터 쪽으로 흘러오면서 수비를 묶어줬고요. 윤현경 선수가 볼을 받자마자 볼을 주는 척하면서 자신이 직접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손을 바꿔서 왼손으로 직접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최임정 다시 김진희. 김진희는 역시나 집중 마크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골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골대에 들어간다면 득점과 연결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키퍼 선방. 아, 이번에 최임정 선수 페인팅 동작에 의한 노마크까지 잘 연결했지만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자, 계속되는 대구의 공격. 가운데를 줬습니다. 김진희가 피었지만 주지 못했고 최임정이 피벗. 아, 네. 자, 잡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손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최수민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놓쳤다면 바로 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경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옐로카드가 나왔습니다. 김진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김민경이에게 김정 여의치 않습니다. 패시브 사인은 올라갔습니다. 던져줘야죠. 김진희. 네. 파울이었죠. 지금 배민희 선수가 잘 나와줬어요. 김진희 선수 슛하기 전에 먼저 손을 잘 잡아줬습니다. 자, 이번엔 아, 공만 걷어냈습니다. 다시 최임정. 공을 주고받으면서 뒤로 줬습니다. 멀리 받고 여의치 않자 김진희에게 던졌습니다. 아, 들어가네요. 역시나 김진희는 중거리 슛이 좋습니다. 지금도 최임정 선수 쪽에서 빠르게 반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비가 미처 쫓아오지 못했고요. 수비 사이로 빠지면서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원바운드 슈팅으로 용세라 골키퍼를 속였습니다. 윤현경이 가운데를 줬습니다. 다시 윤현경, 김희슬. 수비의 압박이 좋습니다. 직접 드러내면서 네. 득점 성공. 김희슬. 1인 단독 페인팅을 통해서 돌파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패스하는 척하면서 직접 뚫었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에서 완전히 수비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 역으로 돌파가 성공이 된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2대 2. 최임정이 왼쪽에서 가운데로 김진희가 오면서 받아줬습니다. 아. 먼 거리에서 직접 슈팅. 네. 워낙 골이 강하기 때문에 코스를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요. 지금도 용세라 선수가 몸이 완전히 흔들리면서 반대쪽으로 골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김진희는 이번 리그 100골째 기록했습니다. 윤현경, 김희슬. 경기 초반 상당히 압박이 좋습니다. 더 났나? 최수민. 배민희가 오른쪽에서 기다리지만 던졌습니다. 네. 하지만 주의 선방. 아. 직접 다시 한번 주의 선방. 네, 이번에 완전한 찬스 잘 방어를 해줬습니다. 지금 리바운드를 권한나 선수가
잡아서 돌파까지 시도했지만 네. 지휘골킵이 마지막에 잘 방어를 해줬습니다.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파는 그대로 2대2. 김민혁이 오른쪽 최인정이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페인팅을 주고 왼쪽을 줬습니다. 던졌습니다. 아, 네. 직접 쓴 거. 지금 김민경 선수까지 슛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수비가 조금 더 몸을 붙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 실점을 했을 거예요. 방금 권한나 선수의 슛은 상대 손에 맞고 지금 사이드 아웃이 됐습니다. 자, 계속되는 서울의 공격. 스코어 4대2. 김민슬이 권한나에게 다시 윤영경. 경장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윤영경 가운데 피벗. 아, 패스미스. 패스미스. 주희가 잡았습니다. 경기 초반은 대구의 집중력이 조금 더 돋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희가 정민지에게 줬고 최임정. 김민경. 최수민의 파울. 김민경. 최임정. 자, 발에 맞았죠. 김민경 선수가 시작해서 크로스패스를 통해서 선수들이 드라이빙을 하고요. 마지막에 김진희 선수의 슛까지 연결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김진희가 직접 김민경 던졌습니다. 지금도 수비가 6미 라인 안에 너무 붙어있었고요. 또한 수비와 수비 사이로 볼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민경 선수에게 실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거리 슛을 허용하고 있는 서울시청인데요. 네. 조금 더 전방에서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조금 더 나와서 몸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미리 견제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피보색에 완전히 블로킹이 당해서 전혀 수비가 나오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선수들이 편안하게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플레이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백승희 선수가 조금 허리 쪽에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민슬이 윤영경에게 가운데 있는데요. 아, 계속해서 피벗을 지금처럼 안전한 찬스가 아닐 때 넣어주게 된다면 수비에게 걸리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실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벗 주는 과정에서 두 번 연속 실책이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있는 컬러풀 대구. 스코어는 5대2. 서울시청으로서도 지금 상황에서 수비에 성공한 이후에 반격까지 이루어져서 좀 더 점수를 좁혀야... 아, 또 실점이죠. 자, 김민경이 너무 편안하게 슈팅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네, 김민경 선수를 전혀 지금 견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경 선수가 평소 슛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김민경 선수를 구미라인 안까지 넣어주는 상황에서 지금 자신 있게 슛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최수민 선수는 김혜연 선수에게 맡겨서 수비를 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민경 선수가 자유롭게 슈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외곽에 있는 세 선수 모두 슛이 살아난다면 굉장히 서울시청으로서는 어려운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네. 상황에서 피벗을 한 선수에게 맡겨놓고 좀 더 과감하게 나와서 지금 김민경 선수를 좀 견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컬러풀 대구는 최근에 세 경기에서 2승 1패를 가져갔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게도 승리를 가져왔고 광주도시공사에게도 승리, 하지만 인천체육회에게는 최근에 패배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 경기의 집중력을 상당히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초반에 넉 점 차로 쉽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청이 세트 플레이를 펼치다가 실책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대구시청의 지공 상황에서 김민경 선수를 전혀 방하지 못하면서 연속해서 실점을 당하면서 지금 4점 차이에 점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서울시청은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반 리그에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조금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서 전반기에 그런 상승세가 조금 꺾여 있는 듯한데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까지는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권한나. 네. 역시 권한나가 직접 해결해 줬습니다. 먼 거리에서 중거리.
지금도 워낙 빠르게 공격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득점까지 연결해줬습니다. 자, 실책이 계속 나왔던 피벗 플레이를 잠시 접어두고 중거리 슛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공을 직접 돌리고 있고 김진이 던졌습니다. 네, 하지만 용세라 삼바. 네. 서울의 공격 김희슬. 권한나가 윤현경에게 배민 열렸지만 자 멀리서 권한나가 네. 언더슛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연속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스코어 6-4. 권한나는 2점 연속 득점. 아 지금 배민 선수가 맞을 뻔했어요. 지금 드라이빙 과정에서 배민 선수가 권한나 선수 슛에 멈칫했던 상황입니다. 네. 자 어느새 두 점을 따라와서 스코어는 6-4가 됐습니다. 최임정 피벌 쳤습니다. 김진희 최임정이 김진희에게 던졌습니다. 네. 이번엔 성공. 지금도 피벗 김혜연 선수와 김진희 선수 간의 그 교차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김진희 선수 앞에 수비가 전혀 집중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네, 권한나 하지만 블로킹이 막혔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외곽슛, 롱슛을 서울시청으로서는 많이 실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수비가 그 상황에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김진희, 또 김민경, 최임정 이런 선수들에게 중거리 슛을 쉽게 내주고 있습니다. 최임정 던졌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코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잘 방어를 했고요. 자, 빠르게 갔는데요. 김희슬이, 배민이, 권한나. 다시 지공으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방부터 압박을 가하고 있는 대구의 수비진. 지금 서울시청에서는 김경미 선수 대신 지금 17번의 김선혜 선수죠. 네. 김선혜 선수를 투입을 해서 조금 그런 피벗 포지션의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자, 공 잡는 과정에서 파울. 김선혜가 나와서 받아주고 갑니다. 최수민, 김선혜, 김희슬이 윤현경에게 피벗. 아. 하지만 리바운드는 자 서울의 공격으로 계속되겠습니다. 빠르게 윤현경. 자 윤현경 오늘의 두 번째 득점. 네 지금 리바운드에서 선수들이 지금 조금 그런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그 상황에서 바로 반격을 시도했던 서울시청이 득점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대구가 잡아갈 수 있었는데 결국 네. 공은 서울의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위 골킥과 또한 수비를 하고 있던 선수 간에 조금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서로 미루던 과정에서 상대에게 그 공격권을 내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의 공격 계속됩니다. 김민경이 왼쪽 김진희에게 다시 김진희를 줬습니다. 최임정 다시 받아서 던졌습니다. 아, 네. 자 최임정까지 득점 성공. 스코어는 8-5. 네, 지금 패시브 사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임정 선수가 한 템포 빠른 스텝슛으로 상대 골문을 지금 흔들어 놨습니다. 자 역시나 만만치 않은 경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현경 던졌습니다. 아 네. 자 이번에 타이밍을 잘 뺏었네요. 워낙 코스가 정확했고요. 또한 지난 대회에서도 윤현경 선수가 좋은 득점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주위 골키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석점 득점을 하고 있고 스코어는 8-6이 됐습니다. 최임정, 김민경 빠르게 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멀리 줬습니다. 네, 파울이죠. 최임정, 김민경,
던졌습니다. 네, 지금 벗어났죠. 네, 하지만 공이 멀었네요. 네, 최임정 선수를 돌려주는 척하면서 자신이 직접 슛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권한나 윤영경, 하지만 잘 잡지 못했습니다. 김진희의 파울. 네, 볼을 캐치할 때 조금 불안정했지만 볼 다툼 과정에서 김진희 선수가 밀었기 때문에 다시 서울시청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김희슬, 윤영경. 다시 왼쪽을 줬습니다. 최수민, 권한나, 김희슬. 아, 오펜 파울이죠. 네. 자, 윤영경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오펜스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청은 네. 최수민 선수가 좀 조용하네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왼쪽의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권한나 네. 선수가 외곽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센터 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왼쪽의 공격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김민경, 최임정에게 다시 한번 가운데 캐치가 좋지 못했습니다. 네. 서울의 공격. 직접 해결했습니다. 배민이 오늘의 첫 득점. 네, 지금은 김민경 선수의 캐치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빠르게 역습에 시도하면서 배민희 선수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주위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고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김민경 선수의 캐치 미스는 좀 아쉽습니다. 네. 김진희 직접 던졌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 코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최수민 가운데 주위 선방. 네, 지금 너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줬습니다. 지금 빈 곳이라고 해서 그쪽을 공략을 해봤지만 주위 골키비 잘 선방을 해줬습니다. 자, 이것을 허용했다면 동점을 허용할 수가 있었는데 주위가 선방을 해냈습니다. 스코어는 8대 7. 김민경, 최임정 열렸습니다. 아, 골로 인정되네요. 자, 득점 성공. 네, 지금 완전히 수비와 부딪히면서 끝까지 슛을 던져줬기 때문에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다시 두 점 차. 김희슬 왼쪽으로. 천천히 다시 왼쪽을 줬습니다. 김선혜는 가운데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권한나 패스 부정확했죠? 네. 배민이가 잡았습니다. 다시 가운데. 아, 네, 그 상황에서 지금 김선혜 선수와 최임정 선수 간에 계속해서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네. 파울이 있었습니다. 워낙 몸싸움이 심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두 선수 간에 아주 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권한나, 이번 김선혜. 자, 조금 전에는 슈팅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9대 8. 네, 최임정 선수가 권한나 선수를 막기 위해서 전진했고요. 그 뒷공간을 김선혜 선수가 이동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희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아, 패스미스죠. 패스미스. 네, 대구에서 실책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완전하게 찬스를 만든 후에 패스가 이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김혜연 선수와 두 선수 간에 그런 세트 플레이를 시도를 하긴 했지만 두 선수가 완벽하게 그런 플레이 콤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자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현경, 권한나에게 빠르게 들어가면서 다시 윤현경을 줬습니다. 피벗 패스 좋았고요. 배민이. 네. 지금 패스 연결이 조금 불안정했기 때문에 배민 선수가 완벽하게 자세를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배민이가 윤현경에게. 아, 자, 블로킹에 수비. 막혔고. 네. 자, 이런 불필요한 행동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상대가 속공으로 연결될 걸 조금 미리 제지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취해보긴 했지만 조금은 의도적으로 지금 골을 쳐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역습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라인 안에서 공을 걷어냈습니다. 김진희.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수비의 위치는 모두 정돈되어 있고 역시나 김진희는 개인 마크에 걸려 있습니다. 최임정. 네, 경기 초반 김민경 선수의 슛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상대가 어느 정도 지금 견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패스나 슛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희 던졌습니다. 네, 지금도 잘 나와졌죠. 파울이었습니다. 자, 서울시청으로서는 이목영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도 김진희 선수가 크로스에서 돌아오는 그 과정에 길목을 배민 선수가 잘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수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책 나왔습니다. 대구 동점 찬스. 자, 빠르게 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네. 지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미경 선수가 레프트백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김희슬 선수보다는 돌파보다 롱슛에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한나는 가운데로 위치했습니다. 권한나! 아, 네. 권한나가 득점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9-9 동점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재현 감독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청의 그런 공격에서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요. 또한 롱슛이나 상대의 미들속공에 계속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로서도 지금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는 초반에 김민경 선수와 김진희 선수가 득점을 이어가면서 네. 쉽게 가나 했는데 작전 타임 이후에 급격하게 따라잡혔어요. 네, 하지만 서울시청이 빠르게 수비 라인을 정비를 하면서 김민경 선수의 그런 슛이나 패스까지 미리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비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 과정에 실책도 나왔고요. 또한 네. 슛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습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실책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실책이 전반에서 중반으로 갈수록 한 3, 4개가 연속으로 나온 다음에 바로 따라잡혔는데 이재현 감독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공격에서 이제 김민경 선수가 그 예리함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슛을 던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한 패스가 완벽하게 피복까지 연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패스 미스를 더 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의 공격으로 다시 전반전 속행하겠습니다. 대구는 지금 김민경, 김진희 선수가 막히면서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득점이 3명이서만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도 좀 분발할 필요가 있겠죠. 최임정이 멀리 줬습니다. 김진희 직접 들어가면서 네. 득점 성공. 다시 한 점 앞서 나가는 대구. 지금과 같은 경우 완전한 찬스는 아니었지만 김진희 선수가 한 명을 놓고 1인 페인팅을 통해서 돌파까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서울의 공격. 권한나는 가운데서 윤영경을 줬습니다. 패스가 불안했죠. 아, 파울이었다는 건가요? 라인 네, 크로스. 김진희 지금 정민지 선수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6미 라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 볼을 가로채기를 했기 때문에 파울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스는 위험했습니다. 아, 자, 윤영경 네. 수비 손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오히려 수비 손에 맞으면서 그 코스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주희 선수가 방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역동작에 걸렸던 윤영경의 슛. 주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스코어는 10-10. 서울시청에서는 골키퍼를 교체해줬습니다. 정명희가 들어갔습니다. 네, 대구시청이죠. 주의 골키퍼 지금 상대의 롱슛을 계속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1-1 찬스. 배민희. 네, 역전에 성공했죠. 역전 성공하는 서울시청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지금 상대의 그런 패스 길을 어느 정도 읽었고요. 또한 수비적인 면에서 가로채기나 상대의 슛까지 미리 견제할 수 있는 수비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로채기에 성공했고 지금 다시 최임정 선수에게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1-11. 아, 7m 들어 얻어냈습니다. 네.
대구시청으로 스펙코트 이후에 정비까지 조금 머뭇거리는 순간에 지금 이미경 선수죠. 이미경 네. 선수가 끝까지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 자, 이미경 선수의 빠른 돌파가 결국은 7m 드로우를 얻어냈습니다. 골대는 정명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 자, 세게 던지지 않았는데 바로 들어갔네요, 이미경. 네, 지금은 보통 7m 선수들이 한번 모션을 취한 이후에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는데요. 지금 바로 첫 번째 스윙에서 타이밍을 뺏는 그런 슛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정명희 골키퍼 전혀 손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완전히 뺏겼습니다. 정명희 다시 한번 패스 미스. 스코어 12-11. 김진희가 열렸습니다. 네. 역시 놓치지 않네요, 김진희. 다시 한번 동점. 워낙 센터라인에서 실점 이후에 빠르게 서울시청이 공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청으로서는 백코트 이후에 정비해주는 그런 속도를 빨리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 23분 70. 50초를 지나고 있고 다시 한번 득점 성공 이미경. 네. 다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서울시청. 역시나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치열하네요. 네, 계속해서 한 골 차이에 주고받는 그런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진희. 아, 잘 받아서 7m죠. 7m로 예. 얻어냈습니다. 지금 뒤에서 밀었던 김선혜 선수에게는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 김선혜 선수는 2분간 퇴장. 네, 계속해서 지금 밀었죠. 네, 김진희 선수와 김민경 선수 간의 주고받는 패스가 잘 이루어지면서 김진희 선수가 7m를 얻은 아. 자, 용세라의 선방.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용세라 선수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각을 좁힌 상황에서 지금 방어를 해 줬습니다. 자, 용세라가 김진희의 7m 드로우는 막아냈고 하지만 리바운드는 대구의 볼입니다. 왼쪽 윙에서 김진희 직접 오른쪽을 줬습니다. 슈팅. 아, 네. 득점 성공됐네요. 스코어는 13-13. 다시 한번 동점. 김민경 선수의 오랜만의 득점. 네, 아주 좁은 공간에 어깨를 빼면서 끝까지 슛을 시도했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최수민 선수가 더 붙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스코어는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구로서는 지금 계속해서 김민경, 최임정, 김진희 선수에게 너무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공격. 자, 전방부터 나와서 압박을 펼치고 있는 대구의 수비. 네, 상대가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로서는 지금 6명이 다섯 선수를 자, 권한나가 타이밍을 뺏으면서 네. 언더로 직접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권한나 선수 좋네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언더슛이 거의 바닥에 붙어서 깔려 들어가는 슛이었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게 정명의 골킵을 지금 뚫는 그런 슛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점 앞서 나가는 서울. 한 명이 부족한 상황. 김진희. 네, 지금은 조금 무리였죠. 용세라가 눈치를 챘습니다. 자, 한 명이 없는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다섯 명의 공격자에게 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대구로서는 그 시간을 득점해야 될 기회를 놓치면서 더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직접 다시 던졌습니다. 윤현경. 자, 오늘 윤현경, 권한나가 톡톡히 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 막판으로 갈수록 서울이 분위기를 잡으면서 스코어는 15-13. 네, 권한나 선수나 윤현경 선수 그 두 선수가 득점하는 게 점프슛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스텝슛이나 언더슛으로 그 타이밍을 뺏는 기습적인 슛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임정이 김진희. 다시 잡아서 김진희에게 줬습니다. 아, 찬스 났죠. 아, 자, 이번에 들어가지 찬스인데요. 않았네요. 네. 김혜연 선수였는데요. 네, 용세라 선수가 지금 그 골키퍼 라인 안에 들어와서 던졌어야 되는데요. 조금 발이 덜 들어온 상황에서 패스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이 전방 막판으로 갈수록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윤현경이
권한나에게. 센터백 자리에 권한나. 하지만 정명희가 잡았습니다. 멀리 혼자 들어가줘야죠. 직접 해결. 하지만 그 전에 파울. 정민지 선수가 빠르게 들어갈 때 윤현경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최임정 다시 받았습니다. 드리블하면서 줄 곳이 없죠. 다시 김민경, 김진희가 가운데로 왔습니다. 김민경 찬스인데, 아 바로 돌았으면 찬스인데요. 다시 한번 파울. 네. 아 지금 김혜연 선수의 찬스는 좀 아쉽네요. 네, 피벗은 볼을 잡자마자 슛까지 연결되는 그 동작을 빨리 취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조금 멈칫거렸기 때문에 아 네. 자 하지만 최임 김혜연이 다시 한번 해결했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고 있는 김혜연. 아 네, 지금 6미라인 안에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경고가 주어졌고요. 네. 수비는 파울러서 상대 공격을 끊어줬습니다. 김진희는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스코어는 네. 15대 14, 남은 시간은 1분여 초. 전반전 계속해서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한나가 왼쪽으로 다시 받아서 직접 던졌습니다. 아, 네. 지금 계속해서 수비 사이로 볼이 빠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골킵과 필드 간에 조금 약속을 정해놓고 한쪽만 막는 그런 방어를 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권한나가 너무 쉽게 슈팅을 하는데요. 그렇죠. 양쪽 모두 막기에는 지금 워낙 슛이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수비와 그런 작전을 통해서 한쪽만 방어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패스 과정에서 최수민 선수가 커팅을 해냈습니다. 김민경. 아, 지금 패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대구가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수비가 많이 전진해서 그런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겉에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패시브 사인은 올라갔습니다. 네. 아 시간 다 됐네요. 그러면 블로킹에 막히고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 초반에는 대구가 앞서가다가 네. 결국 결과는 서울이 16대 14, 두 점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 초기에는 김민경 선수에게 롱슛을 허용하면서 조금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작전 타임 이후 수비가 다시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상대의 롱슛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실책을 유도하면서 오히려 미드속공까지 연결하는 그런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대구로서는 지금 여유가 상당히 없을 텐데요. 네. 자, 플레이오프 진출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 꼭 잡아야 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전 경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와플반트에서 벨기에 전통 와플의 맛을 즐기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 고통. 수술 권유도 받았죠. 후유증이 걱정되더라고요. 척추는 근본부터 치료해야 하는데. 김 차장의 선택은? 가능한 척추만큼은 수술 없이 자생 한방병원. 취업 광고가 재미가 없잖아. 네이버 광고 우리가 만들어드리지. 네이버 모바일 앱이니까 넷. 어떻습니까? 나가 뉴스 스포츠는 물론 생활 정보까지 넷.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슛! 성공합니다. 앞으로 던지고 그리고 아웃 사이에 파트되고요. 아, 슛 동작이 상당히 빠르죠. 그를 완전히 지금 내는 것으로 낸 거야. 김차연! 네! 아이고, 김차연 선수. 중독이 중간쯤 빠져나오고 있는 슛볼입니다. 자! 그렇죠. 다리 사이로 잘 던지네. 네, 지금 27대 29 여기는 유도 최강
있습니다. 자, 슛 성공으로 심해인 오백입니다. 유선희 선수 다시 직접 슛 받고 들어오고 류현진 선수가 또 크로스를 하면서 정진희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해줬습니다. 또 이 슛이 나오지 않지만 패시브 올라갈 지금 상황이었거든요. 사이드에서 우선이 오버슛 성공합니다. 심해인 다시 류현진 그렇죠? 바로 직접 슛 성공. 류현진 선수가 오늘 경기 또 승리를 힘차게 거두면서 그러면서 3점을 이어갈 수 왼쪽으로 가득 하면서 바로 그냥 여기 슛 원한다 돌아갑니다. 류현진 중거리 슛 성공.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쌍에서 우선이 슛 성공! 4대2 2점처럼 덕지 류현희 중간이 슛 성공! 이런 또 완전한 기쁨을 옵니다. 권한다 슛 성공! 좋아요 좋아요! 적기에 다시 류현희 슛 성공! 2010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열리고 있는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서울시청과 컬러풀 대구, 컬러풀 대구와 서울시청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반전은 16-14 서울시청이 2점 앞선 상태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전반전의 첫 득점은 최임정 선수가 가져갔었죠. 맞습니다. 최임정 선수나 김민경 선수 그리고 김진 선수의 그런 롱슛이 터지면서 전반 초반에는 게임을 리드해가는 그런 경기를 펼쳐갔습니다. 네. 역시나 김민경, 최임정, 그다음에 김진희 선수들이 많은 득점을 해줬는데 네. 하지만 전반 막판으로 갈수록 서울시청이 수비에 좀 더 집중력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수비에 좀 더 치중해서 미리 견제하거나 롱슛 선수들이 슛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서 미들 속공까지 연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윤현경 선수와 권한나 선수는 팀이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시기에 한 건씩 해줬는데요. 네.
컬러풀 대구에서는 이 김민경, 최인정, 김진희 세 선수에게 너무나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에서는 이미경 선수나 또한 김희슬 그리고 개민희 선수까지 모든 선수들이 그런 득점력을 보여줬고요. 또한 중반 이후에 윤영경 선수와 권한나 선수의 롱슛이 상대의 골문을 통과하면서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역시나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이 걸려있는 경기라 그런지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구로서는 경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면 오늘 경기가 만약에 진다면 네. 플레이오프는 사실상 포기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경기에 승리를 하고 그 나머지까지 승리한 이후에 상대를 지켜보는 게 최상인데요. 지금 네. 오늘 경기에 지게 된다면 거의 가망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김혜연 선수나 좀 다른 선수들이 분발할 필요가 있겠고 네. 또 다른 경기에 비해서 김진희 선수의 활약이 좀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5점 득점을 하긴 했지만 워낙 다른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청으로서는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진 선수가 다른 팀보다는 조금 그런 득점이 저조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점수는 16대 14, 2점 차입니다. 슈팅은 역시나 대구가 더 많았습니다. 의외로 네. 22개를 던져서 14개를 성공시켰고 서울시청은 19개를 던져서 16개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거의 성공률이 85%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롱슛이나 안전한 찬스에서 상대 골키백에 전혀 방어되지 않고 골까지 연결됐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를 보면서 컬러풀 대구 쪽에서 좀 실책이 많은 걸로 저는 봤는데 오히려 네. 서울시청에서 실책이 더 많네요. 네, 컬러풀 대구가 전반 초반에는 괜찮았고요. 중반 이후에 네. 몰아서 실책을 계속해서 하면서 오히려 그 흐름을 뺏겼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저희에게 각인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실책은 하나 서울청이 많았지만 슛 성공률에서 훨씬 앞섰기 때문에 전반전을 2점 리드를 하고 끝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실책 숫자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서울시청에서는 4개가 나왔는데 컬러풀 대구로서는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고 맞습니다. 대구에서 나왔던 이 3개의 실책은 서울청은 득점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득점차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로 미들속공을 이용해서 득점을 하는 서울시청으로서는 상대의 실책을 빠르게 미들속공으로 연결했고요. 네. 대구시청으로서는 상대의 실책을 미들까지 슛까지 연결하지 못하고 다시 지공플레이로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경기 운영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득점 현황에서도 보듯이 서울시청으로서는 많은 선수들이 고루 득점을 해줬습니다. 윤현경, 권한나가 5득점씩, 이미경, 배민희가 2득점, 김희슬이 한 득점을 했지만 컬러풀 대구에서는 세 선수에게 너무 묶여 있어요. 최임정 5득점, 김진희 5득점, 김민경이 4득점. 네. 다른 선수는 득점이 없네요. 네, 피봇에 찬스가 있긴 했지만 득점까지 연결하지 못했고요. 또한 속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윙 선수들에게는 득점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좀 정민지, 백승희 다른 선수들이 좀 분발할 필요가 있겠고 역시나 네. 피봇의 김혜연 선수의 위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에 따라서 이제 플레이오프 양상이 좀 정해질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승리는 어느 쪽에서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야! 광고가 재미가 없잖아. 네이버 광고. 우리가 만들어드리지. 네이버 모바일 앱이니까. 네. 어떻습니까? 나가. 뉴스, 스포츠는 물론 생활 정보까지. 네. 네, 여기는 다시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이제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반전 기록에 또 눈에 띄는 게 좀 네. 주위 골키퍼와 정명희 골키퍼의 방어율이 좀 낮게 나왔네요. 네, 조금만 골키퍼들이 집중을 해서 방어를 해줬더라면 더 쉬운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두 네. 선수가 너무 상대 롱슛에 속수무책으로 실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코리아 리그 일정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후반기 2차 리그 4일 남았습니다. 내일도 두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네. 두 경기, 세 경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떤 팀이 하게 될지 이제 슬슬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윤곽이 잡히겠죠. 맞습니다. 내일 인천체육회와 삼척시청 간의 정규리그 1,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네. 자, 플레이오프는 정규 2위와 3위가 붙어서 정규 1위의 승자와 챔피언 1, 2차전을 거쳐서 승자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남자분은 이미 정규리그 1위가 결정이 네. 됐죠. 네, 남자분은 두산이 먼저 일찌감치 1위 자리를 확보하면서 안착해 있고요. 나머지 2위, 3위 간의 플레이오프전을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자분은 인천시 체육회와 원더풀 삼척이 1위 자리를 겨루게 될 텐데요. 그 결과가 또한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서울청의 공격으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돌리면서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권한나는 여전히 센터백 자리에 있습니다. 네, 권한나 선수나 윤영경 선수가 기습적인 그런 스텝슛이나 언더슛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골키비 집중 긴장을 한 상황에서 조금 더 방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라인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네. 공격권을 대구에게 넘겨줬습니다. 최임정이 가운데로 줬고 김진희가 잡아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민경, 최임정. 역시나 김진희는 집중 마크를 받고 있고 최임정이 그 전에 파울이었습니다. 최임정, 백승희. 네, 조금씩 수비가 앞으로 전진해서 상대의 그런 공격 흐름을 미리 견제하면서 차단하고 있는 서울시청의 모습입니다. 자, 역시 수비 성공했습니다. 네, 자, 서울청의 수비 라인은 전반과는 좀 다른 양상이네요. 네, 전반전은 육미에 붙어있던 수비를 했다면 지금은 조금씩 전진을 하면서 상대의 그런 패스를 미리 차단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정명희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백승희 선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컬러풀 대구의 후반전 첫 득점 백승희가 가져갑니다. 스코어는 16-15. 네, 모처럼 미들 속공으로 득점을 만들어 갔는데요. 조금 네. 더 옆에 뛰어주는 선수가 원활하게 수비를 끌고 그런 미들 속공을 같이 가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이런 다른 선수들이 좀 활약을 펼쳐줘야 수비가 좀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권한나가 이미경 다시 권한나 지금 수비가 계속해서 상대 움직임을 잘 파악하면서 그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 자, 네, 놓쳤어요. 득점 성공. 네, 순간적으로 지금 김선혜 선수가 빈 공간으로 잘 이동을 했기 때문에 네. 수비도 잠깐 방심한 사이에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가운데 잘 빠져 들어갔습니다. 네. 김선혜 다시 스코어를 벌렸습니다. 17-15. 김진희 공간 났는데요. 자, 계속해서 피벗 주는 과정에서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서른. 자, 네. 선바 리바운드는 대구. 자, 수비는 다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지공으로 다시 한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컬러풀 대구. 최임정이 백승희에게 역시나 전방부터 압박을 펼치면서 네. 패스를 쉽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선수 양쪽 외곽에 있는 두 선수가 전진을 한 이후에 그 뒷공간을 지켜주는 지금 투포 상황의 그런 수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공이 멀리 나갔네요. 대구의 공격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가 서울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과 다른 수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구로서는 당황하는 기색인데요. 네. 이 상황에서 쉽게 패스를 하게 된다면 상대의 가로채기나 또한 실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마무리 했습니다. 네, 최임정 선수죠. 역시 오늘 네. 몸이 가볍습니다. 워낙 모서리 코너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득점까지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선혜 선수의 미스가 나왔습니다. 대구가 동점 기회를 잡았습니다. 역시나 천천히 지공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민경이 최임정에게. 김민경. 아, 그 전에 파울이네. 전에 파울이었네요. 네. 김현 선수가 최임정 던졌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한 타임 빠르게 잘 연결했습니다. 자, 동점 됐습니다. 다시 한번 동점. 스코어는 17대 17. 자, 수비 사이로 김민경이 잘 던졌습니다. 이미경. 권한나. 다시 이미경. 빙글 돌아서 왼쪽을 줬습니다. 네, 아직까지 최수민 선수의 득점이 없는 게 조금 공격의 왼쪽에 그런 플레이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네. 수비가 미리 견제해서 왼쪽 그런 백 선수나 최수민 선수에게 마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물 흐르듯이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8대 17. 배민희의 득점 성공. 자, 이런 상황에서 최수민 선수까지 살아난다면 대구는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요. 그렇죠. 양쪽 윙에서의 득점이 살아난다면 훨씬 수비로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만큼 코트를 넓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진희가 들어갑니다. 아, 네. 김진희 선수의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드리블 없이 1대1 페인팅을 통해서 돌파까지 마지막 슛까지 연결하는 게 굉장히 침착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린 선수의 플레이라고 보기 상당히 힘들 정도로 네. 대담한 플레이를 잘 하고 있는데 역시나 중요할 때 한 건 해줬습니다. 스코어는 18대 18. 다시 한번 동점이 됐습니다. 권한나 페인팅 주면서 네. 7m 드로 얻어냈습니다. 지금 최임정 선수와 백승희 선수 사이 아주 좁은 공간을 이미경 선수가 어깨를 네. 빼면서 끝까지 돌파를 시도해줬습니다. 페인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이미경이 직접 준비합니다. 골대는 정명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경 던졌습니다. 네. 득점 성공.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서울시청. 완전히 속였네요. 백승희, 최임정이 가운데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전방 압박. 가운데에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었습니다. 네, 들어가는 척하면서 턴을 했지만 수비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진희. 나가셔야죠. 아, 네. 김진희 채공 시간이 상당히 좋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수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슛 모션 이후에 수비를 보고 완전히 늦춘 후에 슛을 던져줬습니다. 네, 타이밍을 뺏어서 빠른 슈팅을 네. 이어갔습니다. 수비보다 훨씬 높은 타점에서 골까지 연결했습니다. 자, 후반전에 다시 한번 김진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권한나 열렸는데요. 수비. 자, 리바운드는 네. 이미경. 자, 가운데서 네. 자, 파울. 지금 오른손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왼손으로 슛 시도했지만 파울로 다시 공격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한 채 양보도 없습니다. 스코어 19대 19. 왼쪽 최수민. 자, 들어갔네요. 네. 정면 골키퍼 막는 듯 했지만 지금 발에 맞고 골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최수민은 오늘 첫 득점입니다. 네. 지금도 최수민 선수의 신장과 또한 체공력이 있기 때문에 한 타임 늦추면서
빈 공간을 골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정명희 골키퍼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코어는 20대 19. 한 점 차 백승희. 최임정이 가운데를 줬습니다. 멀리서 가운데 김혜연, 다시 최임정. 아, 가운데 좋죠. 오버슛. 네. 자, 지금 패스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수비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 빈 공간으로 빠르게 연결했던 게 지금 완전한 찬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역시 두 팀 굉장히 양보가 없네요. 네. 다시 한번 동점. 역전과 동점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미경, 권한나. 권한나 던졌습니다. 네. 자, 사실 중요할 때 한 건 해주고 있는 권한나. 스코어 21대 20. 네, 지금도 첫 번째 페인팅 동작에서 수비가 좀 더 몸을 붙여줘야 되는데요. 그 공간을 내주게 되면 지금처럼 아주 안쪽으로 깊게 파고드는 그런 동작들을 잘 취해주고 있습니다. 김진희 선수가 공간을 너무 많이 내줬습니다. 네. 더 붙어질 필요가 있었는데요. 김진희가 다시 가운데를 줬습니다. 패스미스. 그다음 김민경이 다시 잡았습니다. 아, 지금 자, 연속한 패스미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겉에서 지금 패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사인이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볼을 다투는 과정이 벌어졌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땀이 묻었기 때문에 코트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대구의 공격은 계속되겠습니다. 자, 이재현 감독은 지금 상당히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쉽게 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어렵게 경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게 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표정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나왔던 실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임정이 수비 성공했죠. 블로킹에 맡겼습니다. 네. 역시나 강지혜 선수가 가운데서 수비를 잘해주고 있어요. 네. 아, 지금 라인 안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판정이 났습니다. 네, 공격권은 서울시청. 빠르게 권한나. 자, 역시나 빠른 움직임으로 권한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상대의 실책이 나오면 바로 미드스톤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플레이를 서울시청에서 득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지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또 밀었기 때문에 슛까지 연결하지 못했더라도 파울이나 실미까지 또 유도할 수 있었던 동작입니다. 자, 전반전에 이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한 건씩 해주고 있는 권한나. 스코어는 22대 20이 됐습니다. 김혜연. 실미 들어오네요. 7m 들어 얻어냈습니다. 네. 자, 김혜연 선수에게 필요한 플레이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피봇에 볼이 투입이 된다면 바로 슛 동작까지 연결을 해주는 게 가장 피봇으로서는 바람직하고요. 네. 지금도 빨리 연결하면서 7m 얻어. 아, 오늘 두 번째 놓치는데요. 자, 김진희 선수는 7m 들어 두 번 시도를 해서 두 번 다 네. 용세라 골키퍼에게 맡겼습니다. 골킵의 그런 움직임이나 형태를 보고 슛을 던져줘야 되는데요. 네. 평소처럼 자신의 스타일대로 슛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7미드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기회였는데요. 권한나가 가운데서 이미경 찔러주는 과정에서 밀었습니다. 권한나 들어가면서 아, 지금 수비벽에 자 역습 가야 되는데요. 하지만 파울이었습니다. 네. 지금 연결됐더라면 속공까지 해서 득점 할 수 있는 찬스였지만 지금 김선혜 선수와 부딪히면서 골이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민지 선수가 빠르게 뛰어갔는데 연결됐더라면 바로 1대1 찬스였죠. 맞습니다. 최임정 직접 드리블하면서 들어갑니다. 반대쪽. 김혜연 파울. 김민경 수비가 상당히 그렇죠. 좋습니다. 수비가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역시 공간이 나죠. 네. 김진희. 자, 수비가 전방부터 압박을 하고 있다면 뒷공간이 상당히 열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뒷공간을 정민
정민지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비를 놓쳤고요. 그 과정에서 김진 선수와 교체가 되면서 네. 오히려 윙쪽에서 김진 선수가 득점을 해줬습니다. 자, 편안하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았었던 김진이. 페인팅! 아, 지금 수비 잘 도와줬어요. 지금 네. 조금 늦었더라면 7미까지도 허용할 수 있었는데요. 자, 수비가 수비 잘 커버가 좋았습니다. 네. 호난나가 오른쪽으로. 이미경 넘어지면서 네, 저 오버스텝이죠. 오버스텝. 네. 대구의 동점 찬스. 네, 계속해서 이런 양상이 경기 끝까지 이루어질 것 같은 예상이고요. 또한 어느 팀이 마지막 집중력을 보여주느냐, 실책을 최소화한 이후에 득점까지 연결하느냐가 아주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집중력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최임정이 우리가 많이 전진해서 하고 있는데요. 뒷공간을 이용해야죠. 아, 자, 득점을 네, 오히려, 성공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뒷공간을 놓치고 있는 게 서울시청으로서는 수비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지금 서울의 수비 미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대구시청 선수들이 서 있지 않고 그 공간들을 계속해서 띄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격자를 놓치면서 실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동점됐습니다. 22-22. 두 팀 다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데요. 네. 권한나, 이미경, 다시 권한나에게 최수민. 아. 슛까지 연결이 안 되죠. 자,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네. 파울이었습니다. 후반 들어선 윤영경 선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윤영경 선수의 득점이 없고요. 또한 권한나 선수가 득점을 해주긴 하지만 수비 계속해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수비에게 지금 차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선혜 선수가 빙글 도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 네. 대구에서 수비가 살아난다면 훨씬 지금 수비벽이 높기 때문에 서울청으로서는 고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네. 계속해서 공격에서 득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역전 성공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후반전에 미들 속공이 더 대구로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서울청은 작전 타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 흐름을 뺏겼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끊어줄 필요가 있고요. 또 네. 공격에서의 원활한 플레이가 펼쳐지지 못하면서 득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대구에게 뒷공간이 열리고 있는데 네. 문제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나가 있는 선수와 또한 뒷공간에 있는 수비자가 그 선수를 쫓아가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켜주면서 서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공격자를 쫓아가는 바람에 교차되는 순간에 계속해서 공간을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네. 사인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겠고 이모경 감독은 흥분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지금 공격적인 면을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네. 이미경 선수나 윤영경 선수가 상대를 좀 더 매섭게 날카롭게 파고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득점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구 쪽 벤치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진정이 된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수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6-0의 수비에서 상대에게 롱슛이나 돌파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의 그런 실책을 미들속공까지 연결하고 있는 대구시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가 23-22가 됐습니다. 다시 네. 한번 대구가 한 점 앞서가는 상황. 서울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한나가 오른쪽으로 직접 던졌지만 그 전에 네, 파울이었습니다. 지금 김진희 선수, 김혜연 선수, 최임정 선수까지 센터 쪽에 있는 선수들의 벽이 워낙 높고 또한 수비 라인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청으로서는 좀 더 기습적인 공격들을 펼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비 집중력이 좋습니다. 윤영경. 네, 계속해서 겉에서 패스가 돌고 있죠. 자, 피봇 주는 과정에서 실책 나왔습니다. 수비를 흐트러 놓고 역으로 해서 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네. 흘러가는 방향에서 패스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비까지 이동하면서 상대의 패스를
차단을 해줬습니다. 자, 양 팀의 양상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최임정, 김민경. 네, 다시 최임정. 지금 왼쪽에는 수비가 많이 전진해 있고요. 아, 파울이네요. 자, 이번엔 파울이었습니다. 김현이 김민경에게 패스가 좀 길었죠. 패시브 사인 올라갔습니다. 최임정. 아, 수비 블로킹 잘했죠. 네. 윤현경 멀리 이미경에게 다시 권한나. 네, 지금 수비 라인도 백코트 이후에 정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미드속공을 어느 정도 차단한 이후에 지공 플레이를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 권한나의 페인팅 좋았습니다. 네. 7m 드로. 지금 최임정 선수가 완전히 흔들렸기 때문에 권한나 선수의 1대1 페인팅에 의한 7m 드로를 얻어냈습니다. 7m 드로. 자, 권한나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혜연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권한나가 준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동점. 권한나 오늘 8득점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3-23. 남은 시간은 12분. 자, 양팀 벤치에서도 지금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최임정. 가운데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 찬스 났어요. 김진희. 네, 지금 김민경 선수 자세가 불안하긴 했지만 김진희 선수에게 끝까지 볼을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수비가 너무 한 곳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네. 가운데서 편안하게 김진희 선수의 득점. 저런 패스가 연결되지 못하도록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한나와. 하지만 볼 잡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고 다시 뒤로 빠져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권한나. 아, 네. 자, 빠른 슈팅. 지금은 워낙 슛이 기습적이었습니다. 골키퍼 알긴 알았지만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역시나 다시 한번 동점을 네. 만들고 있는 권한나 슈팅. 지금은 몸이 흘러가면서 손목만 이용한 아주 빠른 스텝슛이 연결이 됐습니다. 스핀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김진희. 최임정이 다시 이런 미스 나오면 안 되겠죠. 김진희가 가운데서 최임정에게 던졌습니다. 아, 높았어요. 자, 수비를 의식을 했네요. 네. 최수민 선수나 지금 강재 선수의 손이 높았기 때문에 네. 조금 볼이 떴습니다. 아, 이번에 김선혜 선수 파울 아니었습니다. 네, 마지막 7미를 유도를 했지만 슛까지 연결이 되면서 지금 바로 인플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양팀 한 번씩 득점을 성공하지 못했고 스코어는 그대로 24-24. 최임정, 이미경, 다시 최임정, 백승희. 네, 지금은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뒷공간을 조금 더 촘촘하게 잘 막고 있고요. 많이 전진하기보다는 지금 6명, 9명 사이에서 조금씩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민경 선수의 무리한 슈팅으로 다시 공격권은 서울시청에게. 네. 네. 최임정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공격. 권한나. 페인팅 좋았습니다. 아, 네. 계속해서 권한나 선수에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득점을 네. 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 대구로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다시 한번 서울시청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권한나 선수가 수비와의 1대1 상황에서 첫 번째 볼을 잡으면서 몸을 완전히 흔들어 놓기 때문에 수비가 흔들리고요. 그 반대로 역으로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난나는 오늘 에이스의 모습을 네.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역전을 계속해서 역전하는 과정에서 득점을 계속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현경 선수가 전반전에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양쪽 모두에서 그런 롱슛 득점이 만들어졌는데 윤현경 네. 선수의 활약이 조금 주춤한 사이에 지금 권한나 선수는 꾸준하게 자신의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전후반 골고루 득점을 성공하고 있고 윤현경 선수는 후반 들어서는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네, 잠시 김미슬 선수와 교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후반전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잠시 벤치에 물러나 있습니다. 네. 자, 남은 시간은 9분 정도가 남았는데 아직 승부의 추는 한쪽으로 많이 기울지는 않았습니다. 대구의 공격. 김진희. 가운데 빠르게 들어가는데요. 대구로서는 김혜연 선수가 좀 더 가운데서 많이 움직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김진희, 최임정.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민경. 아, 수비 블로킹. 블로킹 성공. 네, 패시브 올라갔습니다. 네. 던졌습니다. 아, 네. 이번에 위험했지만 용세라 선수 발끝으로 잘 방어가 됐습니다. 이번 선방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네. 권한나가 다시 가운데로. 권한나가 왼쪽으로. 김민경. 네, 대구로서는 권한나 선수를 좀 더 집중해서 마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주 득점원이 누군가를 빨리 파악한 이후에 그 선수에게 좀 더 타이트하게 방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권한나입니다. 아, 네. 자, 이번에 선방 나왔습니다. 네, 잘 방어했습니다. 골키퍼는 다시 주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희 골키퍼 조금 더 파이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에 돌아와서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또한 자신의 컨디션을 잘 찾지 못하면서 조금은 저조한 모습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아주 귀한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울이 있었고 다시 한번 대구의 공격. 최임정이 직접 들어가면서 아, 파울이네요. 네. 수비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청으로서는 오펜스 파울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에 조금 아쉬워하는 판정이 아쉬워했는데요. 최임정 선수의 슈팅은 다시 블로킹에 막혔고 서울의 공격. 권한나를 줬습니다. 아, 빠른데요. 반대까지. 아, 역시 완전한 주의가 있습니다. 네. 각을 잘 잡았습니다. 지금 빠른 속공으로. 아,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서울의 공격 성급했습니다. 양쪽 모두 지금 미들속공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주희가 멀찌감치 나와서 공을 받아줬습니다. 자, 이모경 감독은 지금 미스플레이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임정이 천천히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희 다시 최임정. 던지는 척하면서 던졌습니다. 네. 하지만 용세라 골키퍼의 선방. 네, 이번에는 완전한 찬스였는데요. 잘 방어를 해주면서 다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한나가 열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무리했죠. 네. 스코어 26대 24. 권한나 오늘만 11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 성공하고 있는 권한나. 네, 권한나 선수의 저러한 패기나 노련한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도 많은 활약을 해줬던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양팀 굉장히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습니다. 백승희. 네, 지금 두 점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추격을 해야 되는 대구인데요. 던졌습니다. 하지만 용세라에 다시 한번 선방. 네. 이번엔 김민경 선수가 좀 멀었습니다. 네, 슛을 시도하긴 했지만 조금 더 날카롭고 득점에 확실한 선수가 슛을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런 파울 면에서 용세라 선수가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현경 선수는 다시 코트로 복귀했습니다. 권한나가 윤현경에게 다시 권한나. 권한나! 아, 하지만 골대 맞았습니다. 빠르게 김민경이 잡았어. 되는데요. 김민경. 하지만 수비 다 들어왔습니다.
최임정이 백승희에게. 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산점 따라가야지만이. 아, 용세라 네. 선바. 용세라 연속 한 3개 정도 막아주고 있는데요. 아, 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김민경 선수 어린 선수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안전한 찬스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코트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강하게 던지기보다는 또한 타이밍을 뺏는 약한 슛이 훨씬 더 성공률이 좋은데요. 워낙 큰 찬스가 나다 보면 어린 선수들일수록 당황해서 강하게 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울청은 수비에는 용세라, 공격에는 네. 권한나가 가장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비 때마다 용세라 선수가 매번 방어를 해주면서 그 실점의 위기를 잘 모면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패스 미스. 아, 지금. 네. 자, 이번에 파울이 아니었습니다. 권한나. 자, 여기서 여유 있게 오버슛으로 권한나가 다시 한번 득점 성공. 네. 남은 시간은 3분 50초. 석점 차이.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조금 전에 그런 완전한 찬스를 김민경 선수가 득점을 해줬다라면 훨씬 더 쉽게 쫓아갈 수 있는 끝까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아, 계속해서 잘 방어를 하고 있죠. 지금도 막았습니다. 용세라 골키퍼. 권한나. 네, 빨리 갈 필요 없죠. 지금 미드속공이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지공으로 플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서울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플레이오프 티켓은 원더풀 삼척과 서울시청의 대결로 또 압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더풀 삼척 같은 경우 남은 경기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네. 서울시청이 오늘 경기 이긴 후에 나머지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잡아낸다면 확실하게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공격. 네. 마지막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용세라 선수가 위기 때 방어를 잘해줬고 오버스텝 한 장이죠. 오버스텝. 네. 그런 면에서는 최임정. 아, 지금 수비 다 들어왔죠. 김희연이 다시 가운데 피벗 자리에 들어와 있고 김민경이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공격을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파울이죠. 선수들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대구의 공격. 최임정이 김민경 파울이죠. 던지는 과정에서 네. 손을 쳤습니다. 지금 완전한 6미라인 찬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파울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진희가 뒤로 줬습니다. 슛하지 못하죠. 패시브 사인 올라갔고 하지만 용세라에게 다시 한번 맡겼습니다. 네, 이제 거의 어려워졌다고 할 만큼 시간적으로나 또한 점수 차이로서 서울청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1분 30초. 하지만 공격권은 서울시청에게 있습니다. 아, 패스미스죠. 패스미스. 대구의 공격 길게 봤습니다. 조금 길었네요. 패스가 좀 길었네요. 뒤에 따라오는 선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비에 집중력이 좋습니다. 네, 이세민 선수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 슛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석점 차가 나고 있는 점수. 들어가면서 하지만 네, 파울. 파울이죠. 자, 대구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김진희 멀리 최임정에게 피벗 김혜연. 아, 벗어났어요. 자, 이번에도 아쉬운 슈팅. 김혜연 선수는 오늘 조금 부진합니다. 네. 피벗에게 저러한 찬스는 골까지 바로 연결이 돼야 확실하게 연결을 해줘야지만이 좋은 경기를 펼쳐갈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후반 마지막 5분에서의 그런 집중력에서 조금 미흡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선방. 남은 시간 15초.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최임정이 백승희에게. 던지고 끝내야겠죠? 네. 마지막 던져줘야죠.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27대 24. 서울시청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됐네요. 맞습니다. 오늘 대구시청으로서는 이겼다면 한 가닥 희망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오늘 서울시청이 마지막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승점 17점 그리고 나머지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만 승리를 하면 지금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나 오늘의 MVP는 권한나 선수가 받게 되겠죠. 오늘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했고 팀내 에이스다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후반전에만 7득점, 전체 12득점을 해주면서 종횡무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고비 때마다 돌파나 롱슛을 성공해줌으로 인해서 오늘 승리에 아주 큰 견인차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역전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면서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요. 전후반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권한나 선수 그 기량을 계속해서 발휘해주면서 오늘 위기 때마다 좋은 네.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윤현경 선수는 전반전에는 많은 득점을 했지만 후반전에는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고 또 네. 서울시청은 좀 아쉬운 부분이 최수민 선수가 오늘 좀 활약이 없었다는 부분이 많이 아쉽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승리 가져감으로 인해서 안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마 즐거운 경기 이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다음 경기 두산과 충남체육회 남자부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거 끝나고 여자부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와 SK 슈가글라이더스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은 두 경기도 함께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오늘 경기는 서울시청이 컬러풀 대구를 상대로 27대 24로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차재경 해설위원 캐스터 정원만이었습니다. 심장